안녕하세요.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건강히 지내고 계신지요? 최은일 장로입니다. 오늘 저는 고난 중에 다윗을 생각하며 시편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6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같은 시간에 저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마트를 갔는데 바이러스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녀와서도 나름대로 소독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었습니다. 시편 62편, 63편, 64편은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사울을 피해 도망가면서 지은 시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에 쫓길 때처럼 말이죠. 시편 64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 구절로 볼 때 얼마나 다윗이 절박한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 해도 그 바이러스는 우리를 공격하고 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아마도 저는 이 구절을 암송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중에는 수술의 고통이나 병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한 목사님도 통풍으로 고생하시는데 저는 그 통증이 얼마나 큰지 경험을 못해서 잘 모르지만 저에게도 신장결석이라는 것이 있어서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씩 그 고통을 맞이해야 합니다. 너무 아플 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숨만 헉헉대거나 그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립니다. 어떤 때는 죽음의 고통이 이것보다 더 크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때 외우는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는 아마도 내가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거나 어떤 힘든 순간에 있다면 다시 이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의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 다윗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꼭 붙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저희에게는 그 일 외에는 더 좋은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밝은 얼굴로 다시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